한서 좀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날짜 9월 22일. 사용자들은 그 앱을 다운로드 받고 또 다른 사용자를 찾는다.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진. 사용자들은 그 앱을 내려받고 그들이 필요한 그 물건을 가진 또 다른 사용자를 찾는다. 됐나? 더 적은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할수록 더 많은 자원들을 우리는 절약한다. 더 적은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할수록 더 많은 자원들을 우리는 절약한다. 자, buy ing, in ing, on ing 뜻 적어주시고요. buy ing, in ing, on ing 뜻 적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들을 사용할수록 그것들은 더 많이 개선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들을 사용할수록 그것들은 더 많이 개선될 것이다. 너희 동영상은 사람들이 더 좋은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너희 동영상은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더 좋은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을. 너희 동영상은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더 좋은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을.
특별히 TBC로 써요. 감성 쓰지 않을까? 가을고자님. 네. 자, 내가 헤어 트리트먼트를 규칙적으로 받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헤어 트리트먼트를 규칙적으로 받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질수록 그들은 더 많이 원한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그들은 더 많이 원한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나는 숙제를 마친 후 영어를 한글로 불러줘도 되니 이거? 숙제를 아니 워크북을 After I had finished my assignment I went out for a walk After I had finished my assignment, I went out for a walk. 저 꼭 분산 부분으로 바꿨어요. 학교자를 넘어와서 그들은 먹을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먹을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문장을 적고요. 이 문장은 우리가 먹을로 바꾸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찢어서 집어넣으세요. 두 분 다 쓰지 말고. 자, 그들은 먹을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를 적고 그들이 먹으니까 이걸 우리가 먹을 충분한 음식으로 바꾸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찢어서 넣으세요.
많다. 적었으면 이거를 우리가 먹을 바꾸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찢어서 집어넣는다. 됐어? 다음, 그 케이크는 우리가 나누기에 충분히 컸다. 그 케이크는 우리가 나누기에 충분히 컸다. 보여주면 표시하시고 그 케이크는 우리가 나누기에 충분히 컸다. 다음 그가 그 답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가 그 답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초대에서는 시험범이 아니지? 네. 그가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내가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스마트폰들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이 그들의 스마트폰들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보인다 S로 시작하는 거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스마트폰들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인부들이 그 길을 수리하는데 보수하는데 몇 주가 걸렸다. 그 인부들이 그 길을 수리하는데 몇 주가 걸렸다. 나는 내 반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땅콩 소스를 만드는지 보여주었다. 나는 내 반 친구들에게 내가 땅콩 소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보여주었다. 가르쳐주었다. 보여주었다. 다음 우리는 내 조부모님들이 태어난 그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는 내 조부모님들이 태어난 그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는 내 조부모님들이 태어난 그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 내 여동생은 나에게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줬다. 내 여동생은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줬다. 오케이.